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단. 이곳에선 어떤 형태의 소프트 로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마침 테스트에 한창인 것 같은데요. 이들 앞에 놓인 건 바로 애니메트로닉스 로봇입니다. 이거 할 때 이것도 같이 눌러지게 할 수 있어요? 로봇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정교한 움직임. 이 소프트 로봇은 부드러운 동작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생동감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 애니메트로닉스 로봇의 제작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3차원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의해 3차원의 모델을 2차원으로 만드는데요. 이는 3차원의 공간을 이루는 Z축을 기준으로 잘게 자르는 작업입니다. 입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수십, 수백 개의 슬라이스. 이 평면의 슬라이스를 차곡차곡 쌓으면 머리 모양의 구조물이 되는 것이죠. 3차원 얼굴 모델을 슬라이스 형태로 잘라내면 크기가 조금씩 다른 둥근 형태의 구조가 연결돼 나타나는데요. 연구진이 선택한 적층형 로봇의 소재는 폴리에스터 필름.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 않고 탄성이 있는 소재를 선택한 것이죠. 이제 평면의 소재를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 차례입니다. 바느질을 하듯 한 땀 한 땀 필름을 실로 연결하는 작업. 실이 지나간 구멍은 알고리즘에 의해 안정화된 구조를 위한 최적화된 위치에 뚫어놓은 것인데요. 실을 쭉 잡아당기면 필름이 스스로 접히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접혀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하여 이를 적층형 자가접이 기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 구조물은 실을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 탄력 있게 구동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실로 인형의 몸짓을 조종하는 마리오네트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연스럽게, 보다 생동감 있게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노력. 연구진은 서버 모터를 로봇의 실과 연결해 움직임을 제어하는데요. 모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복합적인 동작 구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모터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을 접목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연구진. 이들의 연구 끝에 생동감 있게 반응하는 소프트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